영동 어시장입니다. 지금 오징어를 사가지고 지금 1kg 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영동 어시장 물고기 많이 사. 우와, 딱 엄청 크네. 이런 걸 잡아야 돼. 오늘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낚시를 하려고 오징어를 샀는데 1kg나 샀습니다. 이건 양식에서 나온 오징어고, 여기저기 오징어가 많네요. 시장, 꼴뚜기. 저걸 샀어야 됩니다. 나쁘다, 바빠. 아침 해가라 좀 시원하고 활기가 있습니다. 오, 찰서시장 분주하네요. 오프리지를 하나 사먹을까? 따뜻해서 좋아 보이는데. 옥수수 하나. 옥수수 하나 사. 파운드 텐? 땀. 뭐까이? 파운드? 땀. 하이까이? 16. 하이까이. 아이카이 무이사오. 아이카이 무이사오. 무이파이. 잠깐만. 옥수수가 하나에 땀. 땀이면은 480원. 무이사오. 480, 500원 정도 하네요. 옥수수 하나에. 젊은 게. 여기서 숫자만 알아도 시장에서 파는 가격, 물건 가격들을 알 수가 있어요. 파운드진. 모하이바. 모하이바. 몸남 싸오 바이 땀 진 무이 무이 땀. 아, 끝판에 뭐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아도 물건을 살 수는 있습니다. 미따오. 어어어. 아주 아주 많이 팔았나? 아, 약국이 있고, 여기는 고동도 파네. 네, 이쪽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꽃게 비슷한 것도 있고, 과일, 포도. 시장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네요. 아, 이게 새벽에 와서 시장 투어 하는 것도, 시장 투어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물건도 사고. 그것도 아이디어네.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고. 아이디어입니다. 차량 섭외가 일단 중요한데. 자, 오늘 시장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시장 풍경을 좀 보겠습니다. 꽃도 팔고. 여기는 그냥 차 타고 나가는 사람들. 북으로 나가는 곳이고, 이쪽은 저쪽으로 가면 전자상가 뭐 등등 그렇게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는 거 옥랑 이쪽이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